기업이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진출하면서 같이 단기간 내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싶고 그런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스타트업이 협력하면서 미래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뽑았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같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심사와 이제 고민을 얘기할 때 그것이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입주한 한 기업들을 저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까를 심도 있게 좀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이란 게 굉장히 아이디어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펼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기회가 이 창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그런 본인의 미래에 이루고 싶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사업이 있는 분들은 창업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저희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에 도전하셔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올해도 가을에 C랩 아웃사이드 공모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그런 꿈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대표님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열정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하시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무언가를 막 쏟아내시는데 이 대표님은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 사실 뭐 요즘 AI가 화두고 저희가 그런 좋은 AI 관련해서 좋은 스타트업을 뽑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냥 이수민 대표님을 뵀을 때 이 대표님은 뭔가 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삼성은 스타트업에게 배우자라는 걸로 시작을 한 게 C랩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 정말 삶의 작은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생각해내는 그런 여러 아이디어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는 충분히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배울 수 있겠다라는 그 시작에서 C랩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저희가 삼성전자라는 대기업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밀도 있는 시간을 밖에서 보내시면서 치열하게 정말로 그 해당 분야에서 싸우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 그 잘하고 계신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제가 공통점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뚝심이더라고요, 뚝심. 이게 사실은 세상이 지금 빠르게 열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런 혼란의 길을 굉장히 많이 걸어가시는데 그게 사실은 가는 길목 길목마다 좀 흔들리고 어려움들이 가겠지만 그래도 2년, 3년, 4년 뚝심 있게 꿋꿋이 걸어가시는 스타트업들이 정말로 그 결실을 보시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사업하시느라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